AI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며 파이널 컷에서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온 박윤희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컷 편집, 자막 생성, 음악 길이 조절 등 짜증을 18,000% 유발하는 이 작업들이 AI의 접목으로 짧은 시간에 완성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수정을 해도 해도 계속 나오는 자막 오타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빠르면서도 실수 없는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프리미어 프로의 모든 AI 기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편집을 마치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능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를 켜시고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와 주세요.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 편집에 유용한 첫 번째 AI 기능은 장면 편집 감지로, 장면에 전환되는 하나하나의 컷을 모두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사용법은 영상을 먼저 클릭하고 우클릭을 누른 뒤 씬 에딧 디텍션을 클릭해줍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프리미어 프로가 자동으로 모든 장면을 감지해 컷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날리시스를 클릭하면 이 하나의 뮤비 영상이 이렇게 모두 컷 편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 리프레임입니다. 가로로 촬영한 영상을 세로 시퀀스에 넣어주면 이와 같이 피사체가 잘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이펙트에서 오토 리프레임을 검색해 넣어주세요. 그럼 프리미어 프로가 영상 분석을 시작하게 되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피사체가 영상 중앙에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움직임이 있어도 프리미어 프로가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넣어줘 피사체는 여전히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위치를 수정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키프레임 수작업을 통해 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핸스 스피치 기능으로, 윈도우 메뉴에서 이센셜 사운드를 선택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단 원클릭으로 사운드에 섞인 노이즈를 제거하고 보이스 퀄리티를 높여주는 기능으로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잡음이 섞인 보이스와 안정적으로 촬영이 된 사운드 비교를 통해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이제 잡음이 잔뜩 섞인 보이스를 클릭하고 다이얼로그에 들어가 줍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이는 인핸스를 클릭한 뒤 믹서 마운트 값을 조절해 가며 가장 적절한 수정 값을 찾아보세요. 믹스 값을 끝까지 올리게 되면 사운드의 이지감이 심해져서 가능한 너무 높은 값은 피해서 편집을 하시면 손쉽게 보이스 수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네 번째는 컬러 매치입니다. 사용법은 루메트릭 컬러 탭에 있는 컬러 휠 매치를 클릭하고 여기 보이는 컴패리슨 뷰를 선택해서 활성이 가능합니다. 이효과는 영화나 광고의 색감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카피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며, 시퀀스에 카피하고 싶은 색감의 영상을 넣어주고 여기 보이는 슬라이더 이동을 통해 선택을 해준 뒤 어플라이 매치를 클릭만 하면 손쉽게 색감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색 보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유명한 작품의 색을 직접 사용해보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 기능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리믹스 툴입니다. 이 기능은 음악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기능으로서, 대사와 음악의 길이가 이와 같이 매칭이 되지 않을 때 손쉽게 편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법은 시퀀스 옆에 보이는 메뉴 아이콘에서 리믹스 툴을 선택한 뒤 음악의 길이를 영상과 동일하게 늘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 기능은 총 두 개의 종류를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치는 단순히 영상의 길이를 늘려주기만 하고요. 리믹스는 커스터마이저를 클릭해서 보다 세부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세그먼트는 자연스럽게 달리는 구간의 개수를 조절이 가능하고요. 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컷이 발생하고 반대로 내려주면 컷을 최소화해 리믹스를 할 수 있습니다. 베리에이션은 음악의 멜로디와 화음 중에 원하는 스타일 선택을 통해 리믹스를 할 수 있으며, 프리셋을 클릭하면 30초, 60초, 90초의 사운드 길이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편집 시간 단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요. 꼭 기억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토더킹입니다. 이 또한 사운드 편집에 관한 부분이며, 백그라운드 음악과 보이스가 포함된 영상의 볼륨 밸런스를 맞출 때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If anyone asks you how the perfect satisfaction of all our sexual wanting will look. 이와 같이 편집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스와 음악을 시퀀스에 넣어주면 알아듣기가 어렵죠. 이제 오디오 파일을 클릭하고 뮤직에 들어가 더킹을 활성화합니다. 다음으로 다이얼로그 아이콘을 선택하고 더그 마운트 조절을 통해 볼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이 상태로 진행해 볼게요. If anyone asks you how the perfect satisfaction of all our sexual wanting will look, lift your face and say, like this.
이제 대사가 나올 땐 음악의 볼륨이 작아져서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죠. 음악의 볼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언제든지 더그 마운트 조절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내 영상에 적절한 수치값을 찾아서 꼭 사용해보세요.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은 AI 자동자막 기능으로 프리미어 프로의 수많은 AI 기능 중 체감이 가장 높은 기능입니다. 사용법은 윈도우 메뉴에서 텍스트를 클릭하면 되고요. 저는 이미 편집된 자막이 보이는데요. 임포트에서 시퀀스를 설정할 때 오토매틱 트랜스크립션을 활성화하면 파일을 넣는 대로 저와 같이 자동자막 작업이 실행이 되고요. 자동자막이 필요 없는 경우는 수동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자막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퍼즈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음성 파일에 보이는 빈 공간을 모두 표시해줍니다. 이제 딜리트를 누르고 딜리트 오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무음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모두 잘려나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다음은 필러 월드로 아음과 같은 내용이 없는 주저어를 제거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자막은 여기 보이는 CC 아이콘을 클릭해서 세팅을 해준 뒤 크리에이트 캡션을 누르면 생성이 되고요. 자동 자막 사용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자세한 사용법을 확인한 후 이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시면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AI 자동자막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인 단어 교체 기능은 여기 보이는 빈칸에 단어를 타이핑하면 스크립에 있는 같은 단어가 모두 선택이 되고 리플레이스를 클릭한 뒤 교체할 단어를 넣어주면 일일이 모두 교체를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음질 또는 발음 차이에 따라 AI가 자막을 제대로 넣어주지 못할 때 이 기능을 통해 쉽게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자막 사용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맞춰 이 기능을 활용해 실수 없는 편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편집 생활을 롱런하기 위해선 실력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관리의 핵심은 작업시간 단축에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효과를 사용해서 건강도 지키고 영상 퀄리티 또한 상승시켜 편집 환경을 즐겁게 만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홍보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영상 촬영, 편집에 관한 정보들 또한 놓치지 마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